미 정부의 파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미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을 만났지만 서로 차이만 확인하며 끝났습니다. 앞으로 2주가 초유의 사태를 막을 골든타임이 될 전망입니다. 김준호 월드리포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여야 상하원 대표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부채 한도를 높이는 협상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양측은 서로 간의 차이만 확인한 뒤 부채 한도 협상은 결국 결렬됐습니다. Speaker McCarthy offered a very different way forward. He's proposed deep cuts that I believe are going to hurt American families. 미국 연방 정부의 부채는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를 겪으며 10조 달러를 돌파했고 2019년에는 2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후 팬데믹 시기에만 또 10조 달러 가량이 늘어나 현재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 이미 지난 1월 부채 상한선을 넘어 특별 조치로 석 달 넘게 시간을 벌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특별 조치로도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하원에서 부채 한도를 늘려줘야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과 대립하고 있는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자금을 깎으며 합의를 해주겠다는 식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You can't spend more money, which his budget does, than the pandemic. They added $6 trillion when they're in the majority, and what happened? We got inflation. 오는 6월 1일 채무 불이행 위기에 직면한 미국이 앞으로 진행되는 2주간의 집중 협상에서 극적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